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찌저찌 어떻게 가족들과 호캉스를 오게 됐어요? 여기는 지금 쉐라톤 포포인트 호텔입니다. 저는 언니랑 트윈 베드로 머물 예정이고, 엄마 아빠는 바로 옆방에서 머물 예정이에요. 여기는 시티뷰라 을지로가 한눈에 다 보이네요. 여기 바로 입구 옆에 화장실이 있어요. 깔끔하게 어메니티가 있고, 샤워부스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희 일단 호텔 근처에 있는 청아옥에서 순대 편백 정식 두 개랑 그리고 또 촙촙이라는 곳에서 쌀국수랑 탕수육 하나 포장했어요. 이건 오징어 뭐였지? 오징어 숯불구이인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네. 나 새우 먹을게. 맛있건. 역시 배고프니까 더 맛있다. 아빠 원래 쌍꺼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생겼는데? 날 때부터 아니면 고등학교 때? 나도 못 쌍이었어. 커가면서 했어. 나도 아예 쌍꺼풀 없다가 짝눈으로 생기다가 이렇게 아빠도 그랬어. 속상이다 겉상이다. 똑같이 생긴 똑같아요. 아빠의 루트를 그대로. 그냥 맛있다. 맛있네. 떡밥 맛있다. 이렇게 맛있는 거 맛있는데 또. 저희 방금 식사는 다 했고 이제 후식으로 여기 호텔 근처에 있는 파운야드 베이크샵에서 커피랑 케이크 사왔어요. 이거는 바나나 솔트 미니 홀케이크이고, 레밍턴 케이크. 이거는 레밍턴 케이크. 이거 아마 호주 전통 디저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스 라떼 아메리카노. 보나페디. 맛있어? 어때? 내가 먹은 레밍턴 중에 가장 맛있어. 맛있어. 방금 디저트는 다 먹었고요. 이제 저랑 언니랑 여기 경복궁역 근처에 있는 전통주 칵테일 바를 가려고 하는데 방금 전화 예약을 했는데 저희 앞에 아홉 팀이 있어서 갈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냥 호텔 안에서 대기하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시청으로 가는 거야. 시청 경복궁 직진하면 되는데. 응응. 직진해서 바로 자야 지금. 안녕. 히히히. 여기 옆에 쳐달라는 거야. 아 여기요? 안녕. 웨이팅 기다리는. 진정한 반려동물 같지 않아? 진짜 사람 같아. 사람. 아니 눈이 너무 예뻐. 아니 그냥 존재 자체가 사랑. 커피 마티니. 커피 마티니요? 커피 마티니. 와. 짠하자. 짠. 알림 떠서. 네. 저희 빠참에 도착했습니다. 와, 멋있다.
기분이 좋구만. 저희 방금 빠참 나와서 9시까지 영업이라 끝까지 있다가 갑니다. 거기 바텐더 분들 정말 너무 친절하고 맞아. 서비스 예 네, 너무 너무 친절하고 서비스로도 주시고 이래서 정말 잘 마시고 갑니다. 저희는 이제 숙소로 갑니다. 숙소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2차로 심야 토크를 하다가 자려고 합니다. 하나, 둘, 셋! 야! 그래서 언니가 원하는 심야 토크가 뭔데? What do you want to talk about? Tell me about it. Marriage? Love? Marriage. 뭔가 타이밍이 맞거나 지금 해도 이상하지 않는 나이인 건 맞는 것 같아. 그치? 어떻게 보면? 그런 시기가 온 거지. 응. 그냥 그런 시기를 맞이한 것 같아서 뭔가 괜히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 그렇기도 하고 그런 거를 다 떠나서 그거만은 완전 별개로 이제 이 사람만 봐야 되는 그런 관점이 필요하잖아. 우연히 타이밍이 맞고 우연히 그냥 이 사람이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괜찮고 이 사람도 나랑 뜻이 같으면은 그게 그냥 딱 완벽한 그거인 거지. 난 이 사람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만으로 결혼으로 바로 이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린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만 생각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 근데 나는 뭔가 지금 우리 나이대가 결혼해도 되게 자연스러운 시기가 오긴 했어. 그건 아는데 근데 나는 진짜 내가 학생 때부터 초, 중, 고였을 때부터 아주 저 멀리 대강 그 나이에 하겠지라는 생각은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나는 그 선이 되게 흐려졌다고 해야 되나? 되게 쉽지 않은 걸 오히려 느끼니까 약간 이게 회피하는 걸 수도 있는데 결혼이라는 게 무게감이 느껴져? 아니 그러니까 무게감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어렸을 때 결혼 생각은 뭔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띡! 막 이런 거잖아. 근데 뭔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구체화되고 신경 쓸 것도 많고 그걸 더 자세히 아니까 이게 뭔가 무게가 되게 커지지 않아? 결혼이라는 게? 그럴수록 뭔가 나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 뭘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사람 만나야 되고 이런 그런 선들이나 기준이나 사회적 관점이 있잖아. 오히려 그게 그거를 더 없앴어. 그래야 좀 내가 좀 더 정신적으로나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게 좀 들쓸쓸해졌더라고. 뭔가 나는 지금 언니도 약간 그런 시기가 와서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어? 정말 결혼 나 이지한 걸. 아니 뭐 내가 결혼 해본 적이 없어서 뭐 내가 지금 의견을 낼 수 있는 건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의견인 거지. 옛날 같으면 그냥 저 멀리 있는 그 무언가였거든. 근데 요즘은 진짜 주변에서 그런 게 자꾸 들려오니까 생각을 하게 되긴 하더라고. 내가 너무 경험하고 싶은 게 많아. 결혼 분야 말고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아직 그거에 대한 필요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 내 성향상. 근데 그거를 결혼을 하고 난 뒤에는 못할 거라 생각해? 나는 내 성향으로는 난 결혼하면 오히려 더 할 것 같아. 더 자유로워지고 더 다양해질 것 같다고? 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거는 거의 90% 가까이는 확신의 그런 신뢰의 관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쓸 에너지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조금 더 자유롭게 생각하거나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애만 낳지 않는다면. 애기는 진짜 완전 원하더 레벨이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나는 그 생각도 했다. 우리나라에 동거하는 게 정말 평범하고 만연하고 정말 흔한 거면 난 결혼 안 할 것 같아. 나도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아 어렵다. 오늘 토크 너무 어렵다. 아 결혼 Marriage is hard. 어렵네. 오늘 너무 어려워.
Good morning. 우리 CCTV를 좀 볼까? 오늘은 월요일이라 모두들 열심히 출근을 하고 계시군요. 하지만 나는 놀지. 무슨 막 연기가 나오네? 방금 헬스장 갔다 오고 샤워하고 나갈 준비랑 체크아웃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하지? 오늘 딱히 계획이 없어서 뭘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지금 아주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아아 마실 거야? 아아? 응. 아니 뜨아. 커피 커피. 모닝커피 짱이야. 모닝커피와 빵? 온도 높이느라고 저 굴뚝들 다 막 연기 소중해서 저희는 체크아웃 하고 잘 놀다 갑니다. 안녕. 경복궁역 근처에 있는 칵테일 전통주 전통주 칵테일 바. 그러니까 칵테일 먹으러 가는 거야. 알았어. 전통주가. 저 잔나 이거 조용히 하지 말고. 아니 지금 온 가족이 도와주고 있는데. 여기 경복궁역 근처에 있는 전통주 다시 안녕하세요.